어머님 아버님들한테 대통령인지 몰라. 그냥 이분 TV만 나오면 야 그분이 효자더라. 봉수 이름밖에 몰라요. 아, 예. 어르신을 섬기면은 공경을 다하고 정말 부모님을 모실 때는 봉양하면은 즐거움을 다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는 엄숙을 다하되 그 엄마 혼자서 사료를 들고 내리고 하면서 허리를 다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허리 수술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.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이 어렵대요. 이제는 알겠어요.